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사하기도 그렇고 마이크 잡기도 없이 나고 이 코로나가 뭐시긴가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각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은 마스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때만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출연진들 가수들은 마이크 사용할 때 요거 하나씩 커버를 바꿔드릴 거예요. 커버를 바꿔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좀 미리 오늘 출연진들 열 체크를 다 했습니다. 열 체크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현재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거리 두기를 하셔서 붙어 앉아 있는 거는 조금 삼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붙어 앉아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 잠시라도 떨어져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한국예총 창룡예총이 네 주관을 하고 또 우리 경상남도 NH농협은행 경남본부 BNK 경남은행 경남개발공사 경남메세나협회에서 이렇게 마련한 2020 경남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수백 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수백 명이 계시는데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백 명은 뻥이지만은 네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또 저희들 힘이 날 것 같아서 네 저희들 예술인들은 요즘 무척 고픕니다. 뭐가 고파? 노래가 고파. 이 마이크를 잡고 싶어서 몸살을 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 마이크 어디 갔나 이럴 정도로 저희들은 그냥 예술인들은 이렇게 엄청 애를 많이 먹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이 되어서 우리 예술인들도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저는 창룡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네, 박옥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첫 순서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또 국악원의 또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명정님께서 나오셔서 멋진 무대를 또 장식해 주실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네, 신고상 환영도 가고 아가제라 하염제 다 쳐주니
마이크 끼고 올라올 뻔했어 이게. 조심해야 돼. 요즘은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밥 먹다가도 숟가락 이렇게 마스크 막히게 하고. 네, 오늘 이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관광객도 오늘은 모시지를 못하고 저희들 무대에 사는 사람 앞에 관중이 많아야 신이 나고 그냥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앞에 관중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각자 거리 좀 띄워주시고, 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옛날에 선비님들이 글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지겨울 때, 아무도 공부하기 싫다 이럴 때 잠시 일어나서 저쪽에 정자에 가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췄던, 그게 선비춤, 일명 선비춤 그러죠. 한량무 그래요. 옛날 선비들이 춤을 췄던 그 춤을 여기에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영삼님이 나오셔서 한량무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입니다. 네, 방금 이분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운전하시면서 신나시면 노래도 부르고 앉아계시다가 공덕이 들썩들썩 하시기도 하시고 네, 아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분입니다. 네, 2020 네, 경남예술제 아, 초겨울 낭만 콘서트 자, 비대면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조금 떨어져 주시면 어떠실까? 네, 자리를 네, 조금씩 띄워서 앉으셔서 각자 건강, 모두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오늘 또 우리 경남 여청에서 직접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경남 여청의 백우민 차장님 또 오늘 또 고생을 또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창녕군청의 우성분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양반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거리는 두고 있나 어떻게 또 염려가 돼서 이렇게 오셨댔는데 네, 저희들 안전하게 열 체크 다 하고 각자 마스크 착용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안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내려가면은 네, 마이크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쓰는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 네,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왜 실수를 하느냐. 무대 설 자리가 요즘 없었단 말이야. 저희들요 지금 11월 12월 달이죠. 원래 무대 설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럼 저희들 어떻게 살겠어요? 두 끼 말고 한 끼만 먹고 못 먹어갖고 팅팅 부었잖아 이렇게. 네. 아무튼 코로나가 와도 내 몸만 건강이 자가 면역만 생기면은 코로나 까이거 그냥 막 차버리지 뭐. 맞아요? 네. 우리 코로나 이기자고 박수 한번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코로나 아이고 까이끔 웃기고 있네. 야 너 오지마. 이렇게 해서 네, 커버를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산중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 영산중학교 2학년. 이 가정에는 그냥 음악가족인 것 같아요. 예, 멋진 색소폰 연주를 또 감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엽은 다 떨어지고 없지만은 작년에는 이렇게 와서 낙엽 떨어질 때도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서 이렇게 주통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하나 해보지를 못했네요. 그렇지만은 이 무대에서 저희들 마음껏 발휘하겠습니다. 자 강정훈 올라오세요.
이겨서 천년바위가 됐습니다. 멋진 연주, 더기 가을에 이 초겨울에 어울려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은 중학교 2학년.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면서 우리 TV 보면은 뭐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런 프로가 아니면 저희들 그냥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온 방송국이 전부 다 띵까 띵까 띵까. 그렇게라도 또 그런 방송을 보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낼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저희들을 이렇게 무대에 서지 못했던 그 대리만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각자 조금 좋아도 잠시만 떨어져 앉아서 거리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은 물론 요거 커버 다 교환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초대 가수 우리 김연옥 양은 우리 영산에서 커다란 맛있는 큰 식당을 합니다. 하면서 노래가 좋아서 저희와 함께 이런 또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옥 양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 여롱양의 노래 또 들어보았습니다. 네, 방금 오신 분은 쟤네들은 뭘 하나, 이 코로나가 있는데 뭘 하나. 그래서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이쁜 사부님들 너무 사이가 좋으신가 봐. 죄송한데요. 좀 떨어져 앉으세요. 네. 사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되게 사랑하시나 봐.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만큼 또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건강하시지만 또 남들 보기에도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앉아서 각자 건강 유지해 주길 바라면서 네, 2020 경남 네, 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정동훈이 서울 가서 1등 해갖고 지금 뭐 돈 번다며 우리 창녕에도 하나 키워보려고. 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초등학교 5학년 강경창 군입니다. 보릿고개. 진성의 가지마 이어지겠습니다.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끼고 깜빡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네. 네, 자 우리 강경창군 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앞으로 많이 클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빠하고 떨어져 앉으세요. 네, 오늘 이 공연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쭉쭉 찢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붙어 앉으면 안 돼. 붙어 앉으면 안 돼. 어디들을 되게 사랑하나 봐.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각자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2020 경남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이제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실 분은 집에 가면 혼날 겨. 만화님은 지금 김장 김치 담고 계시거든. 그런데 나는 노래가 좋아 이래갖고 오셨는데 아마 댁에 가시면 쫓겨나지 않을지 모르겠어. 네, 노래가 좋아서 노래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예, 우리 예술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대에 얼마나 서고 싶은지 아세요? 올라오면 내려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혼자만이라도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 예술인들은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점의 가수 이장훈님 모시겠습니다. 낙엽은 쉬는데 마음이 흘러 바람에 흩날릴 때 생각나 오늘도 기다리네. 왜 이다지 그리워하면서 왜 당신을 잊어야
온다던 당신 이럴 수가 없구나. 낙연지는데 세서 이빨이 헛나옵니다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좋아서 엉덩이 살랑살랑 흔드신 분도 계시고 요즘 어디 가서 엉덩이 흔들어 보겠어요 그죠? 관광도 못 가죠 노래교실도 못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도 참 다행이요 그렇죠? 네 계속 그냥 떨어져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아직 순서 조금 남아 있거든요 네 2020 경남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네 이제 종반으로 네 닿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올 가수는 네 우리 창경의 고암이라는 곳을 아세요 혹시? 고암에 가면은 우리 청정 미나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나리 농사를 대빵으로 많이 지어요 최고 많이 짓고 네 근데 이분은 네 카멜론 같이 그때그때 변해요 농사 질 땐 장화 신고 질퍽질퍽 돌아다니고 네 놀이할 때 되면은 갑자기 고상해지고 네 진정한 농부 같습니다 우리 최정량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한없이 이 마음 그대로 하나요 눈부신 사랑하고 소중한 당신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강물이더라. 세상을 살아가 보니 인생은 구름이더라. 잡으려 하면 잡힐 것이 가까이에 있지만 어느새 멀리 사라져가 신비로 간다. 지나가버린 그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을까. 오늘도 하루가 가네 내 삶의 하루가 가네 바꿔온 나의 인생아 시간아 멈추 거기가 그 농장에 가면은 거기 메뚜기 농장으로 있어요. 메뚜기 농장. 네, 메뚜기도 맛있잖아요. 영양가 높고. 네, 메뚜기 농장 가시면은 이 사모님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장하신 꽃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다른 분들 노래하니까 저도 노래 한 곡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목에 사리가 걸려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저도 노래 한 곡 해도 괜찮겠어요? 허락을 맡고 해야 되지. 저 뭐 노래 저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돼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아, 내년도 저 보랏빛 엽서.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감사합니다. 앵콜은 없죠? 그냥 가 상태죠? 또 하나 하고 싶어서. 앵콜! 아, 이거 억지라도 무대 생기면 한번 해봐야지. 언제 벌써나 줘보세요. 네, 언제 벌써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짜장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황혼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오.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수 치신 분은 지금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82년만 더 사십시오. 지금부터.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0 경남 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이제 마지막.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야 돼. 누구한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 우리 대한민국 예총도 있지만은 우리 경남 예총 중에서 우리 창룡 예총 회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박수가 있으면은 노래 한 곡까지 하고서 이 시간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룡 예총 네 최준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그 우리 경남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이렇게 비대면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경남 예총의 조보현 회장님께서는 그 이렇게 좀 시내에 아주 큰 도시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군 단위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또 공연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리 기획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모든 사무 전반에 걸쳐서 우리 배구민 처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특별히 또 이렇게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4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오늘 다는 아닙니다만은 군부에서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경남예총 조보현 회장님과 우리 배구민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렇게 어렵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운 내시고 활기를 찾으시고 해서 거리두기에 우리 저희도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극복을 잘 해내리다 믿습니다. 아무튼 그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또 많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소망 다 이루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모란 벌써 지고 있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있는데 뒤여울에 눈이 내리며 상냥한 얼굴 동백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좋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가수들이 노래하고 나면은 그 마지막에 저희 회장님이 항상 어느 행사든지 노래를 하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회장님이 마무리를 그냥 멋지게 잘 주시니까 저희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20 경남 예술제 초겨울 낭만 콘서트 여기에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예총의 조보연 회장님,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고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 행사를 네, 진행된 만큼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이렇게 떨어져서 네, 제가 크게 말씀을 안 드려도 각자 알아서 거리두기 해주시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의 네, 우리 대한민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빨리빨리 네, 퇴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각자 개인 방역, 개인 건강 유의하시면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기서 오늘 행사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